저는 장례로 입장하셔서. 아니 얘들아. 아 큰일 났네. 어디 가라 이렇게 시간이 하죠? 없어. 아, 아 진짜. 아 내가 돌아가고 싶다. 하영아. 하영아. 어이 어머 어머니 입장까지 저때 진짜 거의 제 초능력 다 썼어요. 와 신나 입장까지 했는데 큰일났네. 오 마이 갓 저게 안 되더라고. 아이고야 이거 큰일났네. 신부 송경희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. 오늘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신부의 성격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또 약속은 지키죠. 신부 입장 전에 고경한 아나운서의 아들 여우와 딸 하영이가 화동으로 등장하겠습니다. 신부가 입장할 때 하객 여러분께서는 애정이 듬뿍 담긴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신부 입장! 가자! 신부 입장! 가자! 가자! 아 여기 손을 잡고 저렇게 버디버디로 걸으시니까 longer if I can. How long will I need you? 아 근데 저 아버님도 기분 묘했겠지만 저도 이상하더라고 이 날. 어머나. 아니 자막 적게 쓰지 마. 언젠가 가긴 뭘 안 보낼 거야. 됐다. 두꼬미 화동 너무 잘했어요. 오늘의 꽃 신부님. 그렇지. 아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. 아우 너무 축하드립니다. 영희야 너무 잘했어. 맞죠. 아이고 잘했어요. 아이고 잘했어요. 영희 잘했어요. 이어서 약속의 징크로 서로 예물을 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화동을 해서 그런가 연우가 결혼식 굉장히 집중해서 아이들 잘 보더라고. 결혼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때? 좋아. 좋아? 뭐가 좋아? 왜냐면 또 다른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.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서? 그 연우 나중에 결혼할 거야? 여긴 안 돼. 어? 누구랑? 레이나랑. 자 한국 친구예요 레이나 한국 친구. 레이나랑? 레이나한테 얘기했어? 아니. 아직 안 했어? 아직 언제 얘기할 거야? 했네요. 비밀. 비밀이야? 근데 연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우 이제 결혼하면 엄마랑은 따로 살아야 돼. 왜? 결혼하면 이제 레이나랑 살아야지. 엄마랑 왜 살아? 그러면 레이나도 엄마랑 떨어질 거야? 그럼. 고민이 되죠? 그냥 결혼 안 할래. 그냥 결혼 안 할래. 진짜? 진짜? 그냥 안 할래. 그럼 아, 엄마랑 살 거야? 너무 반갑죠. 우리 아들한테. 도영이도 나중에 저랬으면 좋겠어요? 우리 영수처럼 달달한 아들이 될까요?